했다며 수입 물량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 앞으로 6개월간 검토를 통과하지 못한 망고는 대만으로 돌려보내거나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검사에 중국이 적용하는 기준치는 대만보다 10배나 엄격한 것으로 중국 당국이 사실상 대만산 망고의 수입을 금지한 것입니다. 미국이 개헌을 위한 재헌의회 선거를 강행하려는 베네수엘라 인적 제재를 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현지 시간 어제 베네수엘라 전현직 고위관료 13명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미국 기업과의 사업적 거래 금지 등을 담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들 제재 대상은 재헌의회 선거를 주도하거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반정부 시위 등과 같은 정치적 혼란 속에 폭력과 억압에 연관되거나 국회와 베네수엘라 암시장 등의 관계가 있는 인물입니다. 미국 하원이 북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을 묶어 일괄 처리하면서 대러 추가 제재를 추진한 데 대해 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어제 법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한 뒤 푸틴 대통령이 이번 정유설은 다음 정유설은 앞서 미국 하원은 지난 25일 북한, 이란, 러시아에 대한 제재 법안을 일괄 처리하면서 대러 추가 제재를 승인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상원에서 오바마 이번 정유설은 전 다음 정유설은 법 폐지 법안을 의결해 보셨으나 과반 합부에 실패했고요. 미 상원은 전지시간 어제부터 오바마 케어 폐지 법안에 대해 의결을 해서 찬성 45표 반대 미의 CNN 방송은 48시간 공화당이 당론으로 오바마케어 폐지에 반대한 방송 52시간 공화당에서 7명의 상원의원이 이탈해 반대표를 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가 어제 아오모리현 시만에서 안보법에 근거해서 동시에 미군 함정을 보호하는 무기 등 방호 임무에 따른 기동훈련을 실시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해상자위대의 소해보함인 군고는 어제 오전 1시간여 동안 미일 장병 2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기계제거함 하이루니아를 대피시키는 데 다음 정유선 수소를 받았습니다. 미일 양측 함정은 해당 해역에서 지난 18일부터 실시 중인 기뢰 제거 특별 훈련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이번 정유선 미국 다음 정유선 시스템의 부정 프레이저 참사건의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멕시코 국적자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멕시코 외교부는 현지 시간 어제 최소 4명의 멕시코인이 참사 트레일러에 타고 있었으며 이 중 이번 정유선은 다음 정유선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지방 KBS 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시중이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10분입니다.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하러 갔는데 작년에 월급이 올라서 신혼부부 합산이 6천에서 50만 원이 초과됐습니다. 정부에서 대출해주는 2.6%에서 은행 일반 은행 대출 3.6%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저희가 대기에 있는 신혼부부들은 1% 이자도 힘듭니다 하시고요. 9528님은 제가 얼마 전에 성공회감 덕분에 주택 대출 통해 주택 담보대출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 제대로 설명을 못 들어서요. 제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상담을 통해 직접 해당 증빙을 가져가서 금리를 조금 인하받았어요. 은행에 이 대출 상품을 말했더니 허리만 엄청 많고 10만원 정도의 이익밖에 안 난다고 불친절하게 응대해 주었어요. 하셨습니다. 성공회감 김원재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그림이 그려집니다. 9528님의 사연 어떻게 했을지.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10만 원 서민들에게 얼마나 가장 좋은 것이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입니다. 자, 오늘의 뉴스 이데일리의 신재훈 기자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하루가 멀다. 이번엔 청강 내 야채 가게네요. 이게 기업 이미지가 좋은데 아니에요? 청강 내 야채 가게는 편상으로 시작해서 연매출 400억 원대 최소 정도의 편상이 장사의 신이라고 불렸던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다라고 보냈습니다. 이 한 매체는 이 총무의 양측가가 본사 직원들 중에서 감행정 정보를 선발하면서 금품을 요구하게 됐고요. 또 이 대표가 영업 자세를 공개하겠다면서 교육 중에서 정주의 따기를 드리겠다고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시나리오나 발표 순서, 시간 제한이 없고요. 또 격이 없는 대화를 위해서 노타이 형식으로 형식적인 회의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간담회가 만찬 회동이냐 차회담이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은 포프타임으로 추정이 됐는데요. 포프타임 간담회가 문 대통령이 솔직한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직접 아이디어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오후 6시에 청와대 상주에서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어떤 맥주가 그렇게 기업인들 입장에서 그렇게 달진 않나? 쓴맥주가 나올까? 네. 아, 어떤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네, 청와대는 대화 주제가 없다, 시나리오가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컨트롤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뒷얘기지만 출입기자들은 정문구 회장이 참석하는 것이 너무 그렇게 의아하게
가도 되고 어차피 3단은 지금 총표가 못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당연히 나와도 된다 이렇게. 다음 정류선은 답답한 그런 사건 사고도 많았던 만큼 서민들이 많이 손절치라고 하는데요. 한 해에 전국적으로 팔리는 수가 34억 병을 달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평균보다는 훨씬 18% 정도 늘어났는데요. 성인이 저희가 4천만 명을 맞으면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병 반을 맞은 상태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안이 길어지면서 소주가 늘어났다.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 왜 망했는지 보시죠. 우리 저 젊은이가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소주는 경기도 안 타는 자 이대일의 신재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으시겠습니다. 신고리 오류코기 공론화위원회가 오늘 1차 회의를 열고 공론조사의 틀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에 소환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의 8시간에 걸친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입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어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으로 기소돼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입니다. 전국 시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종미 전 대표에 대해선 검찰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두 번째 인터넷 전문위원인 카카오 오픈이 오늘 오전 7시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한 여건을 시작했습니다. 동부와 삼성화재, KB손보 등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잇따라 자동차 보험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류선은 다음 정류선은 24%까지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들어 리콜 결정을 내린 차량이 170여 건, 13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신문방정 지역 시간입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부의 이정우 교수와 함께하는데 트리클다운, 낙수효과는 좀 아는데 그에 대비해서 지금 아무래도 새 정부 입장에서는 분수효과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죠. 좀 자세히 좀 공부해보겠습니다. 이번 정류선은 분수효과라는 말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낙수효과
약간의 이제 부분적으로도 경제 개혁.